오늘이 일찍 왔네. 무슨 일 있었어? 걱정되는데. 나랑은 오랜만에 같이 나가네.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오늘은 촬영장에서 잘 될 거야. 너 오늘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. 여보세요? 아, 세비구나. 우리? 지금 출발하려고. 오늘은 내가 같이 찍을 거라서. 작가님이 오늘도 기분이 안 좋다고? 알겠어, 전해줄게. 오늘도 작가님 기분이 안 좋대. 아니, 내 말 끝까지 들어줘. 오늘 촬영 가지 말고 쉬었으면 좋겠어. 내가 보기엔 너 정말로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. 잠깐만. 작가님, 잠깐 시간 주시고 저희 둘 커플 촬영하는 것부터 들어가면 어떠세요? 아니, 그런 거 아니야. 그냥 욕심 있는 게 보기 좋아서. 왜? 지금 네가 가진 욕심은 남의 걸 탐내는 것도 아니고 네가 더 많은 걸 해내고 싶은 것뿐인데.
그게 왜 나빠? 너무 많이 네 탓하지 마. 그게 더 안 좋은 거야. 알겠지? 잘하고 있어. 그리고 잘할 거야. 늘 그랬던 것처럼. 착하다, 착해. 지금은 기분이 좀 나아졌어? 어때? 많이 심각한 거야? 감기 몸살 같은데 열 떨어지면 좀 괜찮아질 거야. 그런 게 아니라 안 좋은 기운이 있어서 몸이 아픈 건가 봐. 약도 먹었고 주변 기운도 한 번씩 정화하고 왔으니까 이제 푹 쉬면 금방 나아질 거예요.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약해지면 몸도 같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심해요. 방금 일어난 거야? 너는? 몸은 좀 어때? 괜찮아? 내가 더 많이 배웠으면 좋았을걸. 내가 제일 먼저 알았잖아. 네 컨디션 안 좋은 거. 형처럼 나도 너한테 약 지어줄 수 있으면 좋았을 것 같아서. 기운 정화는 나도 할 수 있는데 아플 때 약은 못 주니까. 나 그런 건 진짜 잘해. 언제든지 기분 좋게 만들어줄 수 있어. 그냥 나한테 짜증내는 걸로 기분이 풀린다면 정말 다행이야. 나는 무서웠거든. 나쁜 기운 때문인데 그걸 내가 알아차리지 못해서 혹시나 네가 정말 위험해졌다면.
이 정도로 괜찮아?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. 당연하지.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거잖아. 괜찮아. 그럴 수 있어. 사람이니까 약하고 사람이라서 힘들 수 있어. 괜찮아. 너는 강하니까 언제든 다시 웃을 수 있을 거야. 나는 그걸 아주 잘 알아서 지치거나 싫어하지 않을 거야. 난 네가 스스로 싫어하는 모습을 하고 있어도 너를 좋아할 거야.